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여성 37명과의 성관계를 몰카로 불법 촬영해서 기소된 사람, 이 변호 맡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 사건 최종적으로 유죄와 징역형 확정이 됐고요. 이런 불법 촬영과 성매매가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네. 아까 여성 인격 말살한 파렴치한을 변호한 분이 인권보호기관 수장을 하는 거 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다른 분이 하셨더니 피고인은 방어권이 있고 그것도 헌법상 인권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고요. 보니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같은 취지의 답변서도 제출하셨더라고요. 변호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변호를 했다면은 그거는 인권보호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저도 변호사 출신인데요. 좀 재밌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후보자님, 이 사건 인권보호를 위해서 수임하신 건가요? 아니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맡으신 건가요? 사실 저는 그 금액과는 저는 관계없이 그 법무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액 수임료와는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임료 하나도 안 받고 이거 무료로 변론을 하셨나요? 아니, 그건 그 법무법인에서 받았지만은 금액이 얼마이나 여부가는 저와 제가 받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거랑은 큰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거 통상 확정금으로 하면 1심 착수금에만 5천만 원 이상 받았을 것 같고 그 법무법인이요. 월급 주신 그 법무법인이 타임 차지로 청구했으면은 수억 원이 청구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법무법인이 돈을 벌어서 후보자께 월급을 드렸는데 이거 상관없다. 나는 인권보호를 증진한 아니,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네. 아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질문 드리고 나중에 모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이 피고인이 후보자가 아니면은 변호인 조력권이라고 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그렇진 않았겠죠. 네, 제가 보니까 불법 촬영한 사건이 변호인이 11명 후보자 포함해서 로펌이 4개가 선임돼 있었고요. 성매수하고 마약한 사건은 후보자 포함해서 변호인이 14명이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변호사를 동시에 막 십수 명씩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이 뭐 얼마나 긴급한 인권이어서 평소에 그렇게 비판해 오신 성매매 사건의 변호를 맡았단 말씀인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그 공직 후보자 청문회 때 법조인 출신 후보자들이 후보자와 비슷한 취지로 답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피의자 변호하는 게 위법도 아니고 뭐 영업의 자유의 영역이죠. 그리고 모든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조력권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권을 가진다는 것과 이런 인격말살 성매매 불법 촬영 범죄자를 변호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 인권보호기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답변이 저는 부적절한 답변으로 보이고 그런 말씀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